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나이다. 다 아시고 만드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나이다. 이제 마지막 종말 여호와의 심판을 앞에 놓고 종들이 불려왔으니 심판받을지 일을 이해가 가기 전에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해에는 더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야곱의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애굽 땅 중앙에 제단, 압박받는 제단, 재림주를 영접하는 엘리야 제단을 세워주시고 모든 말씀을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되어 제대로 시작한 역사는 기록된 말씀 끝을 맺고 이 땅에 666을 다 없애버리고 야곱의 집에 남은 자만 남아서 육체적으로 천년안식을 기업으로 누리게 되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아버지 크신 사랑과 뜻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성경이 이루어졌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광주로 구름 타올 때에 우리 남은 종들 만나 잡고 작은 책 계시록을 주시고 스룹바벨 인을 주시고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40년 동안 역사를 했나이다. 저희들이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에 왔사오니 이제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믿고 굳게 서서 여동치 아니하고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영의 세력에 끌려가지 말고 고난을 당해도 눈물을 머금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 길만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에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만 좀 봅시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성경을 위에서 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안 되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 이렇게, 비밀. 자, 지난 시간에 구장 봤지요? 구원과 살육인데 세계 대표가 몇 명이요? 6명. 그런데 한 명은 우리요. 5명은 저쪽에 있어요. 5대 강국이요. 이거 아는 교회가 없어요. 있다면 그 교회가 구의사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언서를 다 깨닫고 전하는 재단은 애굽 땅 중앙재단 학계서로 시작한 유신 2년 구의사 재단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믿어지는 것이 무슨 왕권이요? 왕권밖에 쉬워요. 네? 본문 믿으면 왕권인데 뭐, 안 믿고 뭐 믿으려고 뭐 믿어? 육자백 믿어? 그 에스겔이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몇 번째 잡혀갔죠? 5번째요? 6번째요? 2번째. 그때가 558년이죠. BC. 1장 보니까 잡혀가 몇년 있다가 이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까? 5년이죠. 그러면 598년 빼기 5은 답이 593년이죠. 받은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 멸망에 대해서.
오늘 교회 멸망에 대해서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우리가 종말인데 선지자들이 종말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그런데 기록만 해놓고 죽었어. 왜? 구약은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사 48장 10절에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다 했죠?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 벌써 주님 재림에 대해서 봤다 이 말이에요. 2700년 역사인데. 그게 이사야서 내용을 사람이 알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이루시지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성탄절 지나갔죠? 그 이사 몇 장이요? 7장이지. 베들레헴에 나섰지요? 미가서 몇 장이요? 5장이지. 십자가 못 박혔지요? 이사 몇 장이요? 53장이지. 근데 그 예수님 한 분이요? 두 분이요? 근데 요즘 가짜 예수 그렇게 많어? 그 가짜 예수 믿는 그놈이 나쁜 놈이요? 예? 그렇잖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왜 예수다 이걸 예수라고 믿어? 이 신천지, 개천지야. 응? 통일교. 또 세역교회도 예표 시대에 못된 종들이 많아요. 말씀 도둑질해가지고 도둑질해서 갖다 팔아먹어. 예? 김하복, 문제에선 또 내가 들었는데 그저께 그유 목사는요 망신당했어. 왜? CBX에서 지금 종말을 하잖아요. 윤공공 목사가 그 사람 나이가 83살이요. 그런데 그 밑에 전도사가 있어요. 전도사 김이라는 전도사인데 그 사람이 아마 내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 내가 대답한 것 같아. 나 이건 뭐 우리 세일교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난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알았어. 아, 윤 목사는 세일 수도원에서 7년을 수도하고 목사수 받았다는 걸 알아냈어. 밑에 전도사가 자기 컴퓨터 인텔 올려버렸어요. 근데 자기 거인들 다 하잖아. 다 알잖아요. 응? 아, 우리 목사님은 사기꾼이다. 그렇지 싶으더라. 장로교 목사가 어떻게 개수를 할수 있느냐? 없다 이게요. 정말로 못하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좀 냄새가 나더니만은 사실 그렇다. 그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교회가 영등포에 있는데요. 중국 교포가 많아요. 한 50명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으니 윤복사 불어야 돼. 나와서 사과하고. 사실 나는 세일 수도원에서 7년을 배웠는데 내 선생님은 이인회자 목사라 알려줬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들춰놨는데 이날 감추고 하다가 들춰놨어. 그래서 이제 수습이 돼 간다케. 그러면 누가 가서 이인회자 목사 직계 제자가 있다고 알려주면요 저몇명올것 같아. 그 저기 그 인터넷에 가면요 있어요. 영등포 비전교회라고 유목사 교회가 있어. 그 주소 가지고 갈 사람 있어요? 내가 주소 찾아줄게. 계속 들어 가서 그거 가서 예배 참석하는 거야. 주로 월요일날 은퇴 목사 여러 교파에서 모이는데 슬그머니 가서 듣고는 가만히 잘 듣는 생각해서 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교인 뺏어온 게 아니고 살려보려고. 종말도 아닌데 종말을 하는 사람이 가짜니까 종말은 분명히 에세겔 해야 되고 다니엘 해야 되고 이사야 연대 날짜 다 해야 되는데 못하면서도 자꾸 속이니까 지금 의분이 난다. 그럼 의분이 나요. 그러면 에세겔 1장에서 하나님 종말을 보여주는데 종말은 모세도 받았어요. 예? 모세도 종말로 받았다는 게 신명기 28장에. 그러면은 이사야도 받았지. 구약 성경은 다 종말입니다. 창세기도 종말입니다. 그런데 가마가 긁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는. 에스겔에서는 북쪽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그렇죠? 그 2장에서는 이 선지자가 할 일은 급선무가 뭐냐?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으라 그랬어요. 이 책을 에스겔이 준 예언서를 받아먹으라. 이 책에는 은혜가 아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됐다 그랬죠. 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 책에.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에스겔이 받아먹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열지파와 유다지파가 야곱의 열두 아들인데 우상숭배 죄를 했으니 솔로몬부터 회개 안 하니까 공의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90년 어느 나라 간다겠어요? 아수르.
구약의 아수르, 예? 또 유다는 바벨론에 가서 40년 낮에 남았으니까, 합하면은 430년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소. 근데 이것이 왕국 건설인데,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이가 기름 붓고 왕인데, 구약의 왕국 하나 있어요. 다윗 왕국. 종말은 예수님 왕국. 그럼 아브라함은 언약 시대인데, 아브라함아, 이 동서남북 다줄 테니까, 이사 가자. 따라왔어요. 안 주시거든. 언제 주시는데요? 한참 기다려야 돼. 400년. 애굽에 갔다 종살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장자가 팔려갔어요. 누구요? 요셉이지. 30살에 총독이 돼서. 그래, 야곱이 이민 가는 거예요. 70인 가족 데리고. 애굽에 무슨 땅? 고센 땅에. 그때가 돼서. 하나님 준비한 종이 있어. 모세를 보내서. 80살이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동지 팥죽 먹었어요? 그게 80이요. 80 손들어, 80. 여, 80. 나만의 80 손들어. 한 명밖에 없지? 동갑 내겠어요. 80이 보통 80 아니요. 오래 산 거요. 어? 신목사님 죄송합니다. 87세도 계시는데 내가. 내 한참 동생인데. 그 모세가 갈 때에 못 간다 했어요. 하나님 사람도 모르고 내가 늙어 빠진 것이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내가 이집트 가면 잡히면 형소 가야 되는데 나는 사정도 모르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고 가서요. 지팡이 던지는 게뱀 됐죠. 다시 잡으러 뱀 됐죠. 뱀 됐대, 지팡이 됐지. 손을 휘몰았죠. 뭐 돼서? 문둥이. 빼니께. 여니께, 멀쩡해서 여니께 하나님 빼봐. 빼니께 문둥이라. 다시 집어넣어. 고쳐졌거든요. 안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딱 잡혔어. 그렇게 이제 핑계하는 거예요. 나 입술이 둔해서요.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요. 어떻게 바로에 앞에 가서 내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네형 아론을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아론이 변호사지. 말 잘하지? 그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10가지 지향을 내려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했는데 모세를 버린 거예요. 이것도 사람입니까? 우리 세일교회도 10년, 20년 세일을 듣고 날 버리고 간 사람이 그것도 사람입니까? 답을 해봐요. 그럼 다시, 그게 인간입니까? 그 뭐요? 뱀새끼지. 모세 버리면요, 하나님 버린 거요. 그 예수 버린 사람이 유태인이죠. 유대교. 예수님 그렇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요. 예수님 거짓말 못 하셔. 오늘 에스겔서를 전하고 수르바벨 머리털 9이사를 전하는 데서 이거 이해 못하면요. 지금 죽으세요. 천국 가게. 살아봐도 별일 없어요. 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럽니까?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세상 사람 왜 삽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내가 답을 할게요. 죽지 못해 살잖아. 세상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응? 요즘 특검에 나가는 사장님들 죽고 싶지? 대통령이 좀 도와주라 해, 도와줬더니 딱 걸려서. 응? 삼성. 재벌들이 망신, 개망신 당하고. 그 마음이 뭐요? 왜 태어났던 거 싶지? 참 돈이 원수다. 숱한 사람 다쳤잖아. 응? 이 채식이 나쁘다니까, 최순실이가. 최태민도 나쁘고. 응? 그 기시 들려가지고, 응? 남의 나라 흔들리고, 청와대를 흔들어 대놓고, 대통령 망신시키고. 응? 내 대통령 몽둥이 한 10개 때려야 돼. 도대체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함부로 들어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안 되잖아요. 청와대가 어디요, 청와대가? 대통령 궁이 청와대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그 마귀가 더 강해서 그렇지. 그럼 에스겔이가 바벨론 잡혀가서, 하나님이 택했어. 야, 이리 와봐. 너 보는 거 쳐서봐. 그래서 7장은 끝났다 했죠? 몇번 했어요? 6번. 끝났대.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심판하냐? 머리털을 딱 깎아가지고 삼등불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솔로몬 성전은 박살났어요. 70년 동안. 그러면 7장에서 끝났고 8장에서 교회 안에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그걸 보여줬어요. 가증한 일. 응? 북편을 바라보라. 북편에 하나님의 특유의 우상이 있다. 우상. 예레미야 10장 보면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망하리라. 했죠? 천지를 지은 신은 여호와요. 근데 왜 귀신이 이렇게 많어?
하나님은 한다 했어.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우상 따라간 사람도 불태워버리고, 예수만 따라간 사람만 남겨두겠대요. 그 지금이 야곱의 집에 고난이요. 슬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달달 볶아서 예수 맛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콩을 볶아봤어요? 콩 볶아봤어요? 맛이 어때요? 고소하지? 팥도 볶아봤어, 팥? 깨도 볶아봤어, 깨? 깨는 더 고소하지. 어떤 사람은 꼬꼬하게 다 태어났어, 새까맣게. 네? 밥도 제대로 못하는 이자 그러면 얼마나 많아? 밥이나 제대로 합니까? 못해도 괜찮아. 에스겔에서 먹고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북쪽에 우상이, 투기 우상이다. 그 마귀는 북쪽에 잘 잡았어. 북쪽에. 하나님은 무슨 쪽에 잘 잡았어요? 동쪽에.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요? 2장 8절. 해도는 동방. 여기 어디요? 동방. 오메가. 거기는 알파. 북방 사람하고 동방 사람 만나면요. 역사 터집니다. 만나니 언제잖아요? 1965년도 만나서. 거기 41장 몇 절이요? 25절. 아무도 모르는 이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안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쭉적이는 알 필요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실히 와서 데려가야 되지. 왔는데 성경 100편 읽고 드러났는데 7명 와서 착하면요 정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읽고 듣고 안 했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찔러도요 불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죽적이요. 그래서 눈 감으면은 성경이 생각나요? 세상이 생각나요? 예? 따라요. 이 피레물 세상아, 이 불탈 세상아, 빨리 없어져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은 해가지고 세상이 그리워. 그리워요? 예수가 그리워요?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몇장몇 절이요? 1장 1절. 아, 참, 근데 약속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 무슨 성경 말안 하면요. 우리 설교 쏟은 사람이 1,000명이 들어요. 하루 1,000명이 들어요. 이 설교는요. 예? 나 깜짝 놀랐네, 진짜. 페이스북에 그 사람들이 이거 문을 그때 닫아놨는데 확 열어놨다 캐. 그게 전 세계에서 다 듣는 거요. 그 내가 좀 어떨 때 부끄러워. 순전히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무뚝뚝하고, 변론도 말이지, 유치한 사람은 잘못 듣는 그런 정말 사투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 귀를 열면요, 이 말씀이 아름답게 들리게 돼. 뭐, 베드로, 뭐, 무슨 신학 나왔어요? 무슨 학교 나왔어요? 예? 베드로, 갈릴리 수산업하고 고기 잡는 선생. 고기 선생이야. 근데 예수 선생 만나서 꼼짝이 잡혀갔잖아. 고기도 못 잡는 주제야. 그래도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어. 하나님이 세상 지식 안 닦고 열쇠 안 줘. 예?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들면은 주는 거요. 모세도 마찬가지. 우리 이 목사님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유복절 태어나서 57세에 세상 떠났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 영광 누리고 호화롭게 살고 편하게 산 것은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방이 몇 칸이요? 없어. 여러분 몇 칸이요? 우리 집 아니지만은. 남의 집이지만은. 그것도 두 칸씩 있잖아. 한 칸, 두 칸. 응? 예수님 방이 없어요. 그걸 못합니까? 감람산에 가서, 감람나무 밑에서 노숙자리 잠자는 거지, 3년을. 그 예수님이 뭐, 솥단지에서 뭐, 쌀이 있어. 그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지. 그 얻어먹어. 또 얻어먹는데, 부잣집 가면 안 주거든요. 또 남편인 집에 가면 눈치 보여. 그래서 가부 집에 찾아가서, 가부 집 가서 밥좀 주세요. 그 자주 오니까 가부도 알아, 벌써. 또, 거지 왔다 하고 또 주는 거예요. 그 3년을 그렇게 갔어요. 그 모든 시대 종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하신 하나님도 사람 올 때는 아주 거지촌 나설에서 목수집 아들 태어나가지고 33년을 이 땅에 거쳐갔는데 누가 알아줬어요? 야, 저분이 예수요. 저분이 하나님 아니 없어요. 예? 몇 명은 있어요. 니고데모, 나다나엘을 주님 만났을 때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땅의 학식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유명한 집에, 왕의 집에나 대제사장 집에 태어나지, 그 거지촌 나셋의 목수의 아들 태어나겠느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 요한복음 7장에 갈릴리에서 선지가 나겠느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9장에 갈릴리 선지가 왔어. 성경 본문도 못 깨달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에스겔서 압니까? 애짜도 몰라. 모른다니까요. 왜 모릅니까? 이건 보안책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응? 그럼 8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외면하는 이유가 북쪽으로 우상이 꽉 들었다는 거죠. 용이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이지요. 북쪽 문에 마귀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이것이 육적이잖아요. 그때는 지금 영적으로 오늘 KNCC, WCC가 어디 있어요? 북쪽에서 소련을 통해서. WCC 창설 알아요? 이렇게 줬지요. 48년도 창설될 때 스탈린이가 들어와서 주권을 잡은 거예요. 스탈린이가 미국 사람이죠? 아니야? 그 사람이요? 맞구나. 어제 뉴스도 보니까요. 미국과 소련이 싸워요, 지금은요. 미국 대통령 선거했죠. 오바마하고, 그래, 대통령 선거했는데, 탈락하고 나서, 미국의 정보원들이 전부 컴퓨터 통해서 해킹해, 해킹? 해킹? 해킹이 뭔데? 도둑질하는 남의 거. 그걸 알게 됐어. 그리고 오바마가, 소련놈들 다 가라! 72시간 안에 다 가라! 다 쫓아냈어. 그래서 미국, 소련에서, 우리도 가만 안 했지. 그게 전쟁이야, 지금. 컴퓨터 전쟁이라니까, 지금. 사상전쟁. 그러면은 성경은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가만히 있어 온대. 온다. 그때 동북의 소문이 누구냐? 에스겔이가 나타나서 잠깐 인치기도 하라고. 그게 다른 천사. 이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는 모든 선지서 이름이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래, 구장에서 묵시를 주는데, 에스겔아. 큰 음성이 들려요. 자, 구장 1절 봅시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앞으로 될 일인데, 에스겔에게 이 묵시를 줬어요. 이 예루살렘을 가난한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져요. 하늘에 본부 교회가 있어요. 예? 이 땅에 지교회가 있어요. 지교회. 그게 솔로몬 성전이요. 오늘은 구유사재단이 이 땅에 있잖아요. 본부에 있어요. 하늘 재단에서. 학교에서 재단이. 그 만국 법의 곳이 재단인데, 이 땅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리오 왕 2년 구유사 성전 지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대표 사람이, 지금 이 설교 이제 시작하는데, 졸만 나복하지 말란 말이지. 네? 따라요. 졸음도 염치가 없다.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와서 덤벼드느냐? 네? 졸 때는요, 고차가로 가졌어요? 보도란 거, 가로. 조금만 집어넣어. 그러면, 마귀는요, 고차가로 쩔쩔맵니다. 눈이 따가워서 막 뒤집어지니까 뭐, 졸음 안 오지. 여섯 사람이요. 네? 이거 가서 어떤 목사한테 물어가지고 이게 해석을 안 하면요, 1억 줍니다. 내 돈 많아요. 예? 네? 이게 누구란 걸 설교를 가져오면요, 내가 돈 준다 했겠는데, 뭐, 모르니까 그 문제 내지 알면 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응? 여기 목사님들, 동역자들, 친구 있잖아요. 물어봐요, 가서. 여봐, 에스겔 9장에 여섯 사람 뭐야? 또 한 놈은 누구야? 또 다섯 놈은 사람 중에 기계가 됐대. 행복이. 이게 유엔이야, 유엔. 자, 유엔이 언제 창설됐어요? 49년도 2차 제대 끝나고. 2차 대전 45년도에 끝났는데, 38년 못해서. 끝나고, 45년 10월 24일 날, 가만히 보니까, 3차가 일어나갔다, 3차가. 3차 전쟁이.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3차 전쟁 하면 안 되니까, 니 죽고 나 죽으니까,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유엔이란 뜻이에요. 유엔, 싸우지 말자는 거죠. 그 힘센 나라가 뽑혔는데, 다섯 나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자유중국, 소련. 다섯 나라. 45년도 10월 24일 유엔 대회야. 근데 49년도 12월 달에 중국이 쫓겨나서 보태도한테 중국한테. 네? 그렇게 다섯 개인데 하나 쫓겨야지. 네 개죠? 네 개죠? 근데 49년도 4월 22일 날 이인혜자 목사님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월남을 했어요. 뭐 하려고요? 계수를 해석 받으려고. 이 하나님이 세배 장막, 우리 한국요, 아시아요, 하나님 장막입니다. 유다는 원수봉을 잡았어요. 이미 결론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그 구약 유다는 그림자야. 우리는 진짜 유다야. 우린 예수 믿잖아. 구약 사람 예수 구경했지. 그림자니까. 그렇잖아요? 구약 사람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보기는 봤어요? 그림자, 그림자 봤지. 모세 예수인데 그림자 봤지. 진짜 예수는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다섯 나라에서 네 나라를 했잖아요. 그 인애자가 부산에서 기도하다 받았어라.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바람집을 잡았다. 바람집을 가지는데 다른 천사가 인을 치는데 인치까지 바람집을 놓지 말라. 그럼 네 천사가 뭐냐? 답이 4대 강국 나왔단 말이에요. 4대 강국? 4대 강국. 근데 70 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유엔에 가서 가입해서 이제 다섯 나라가 됐단 말이야. 네 개에서 그이 목사님 계시록 다 받았으니 3일 끝났기 때문에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계시록 7장 설교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 내 천사지요. 이제 다섯 천사가 됐어요. 그럼 계시록 건칠 수 있습니까? 못 건치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계시록 해석받을 때는 내 천사가 4대 강국인데 중공에 들어가서 다섯 천사가 됐으니까 답을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답이 안 와요. 기다려도 답을 줄 수가 없지. 자기 사명 아니거든. 너는 계시록 다 받았잖느냐? 넌 예표잖느냐? 너 순회계 안수했지? 안수했죠? 72년 1월 1일 날. 그 8월 7일에 세상 떠난 하나님이야. 해석 줄거 없어. 올라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영혼을 불러갔다고요. 응? 그럼 72년도 10월 1일 날, 7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들어가서 다섯 날 됐잖아요. 이게 이사야 19장 18절에 주님 재림할 때 애굽 땅 중앙재단이었는데 그때 그 변두리에 다섯 성읍 다섯 나라겠다. 하나는 장망성이다 이 말이에요. 소련이. 응? 그래 풀렸죠? 자, 그렇게 제일 처음에 유엔에서 다섯 나라인데 계속 해석 주려고 내 나라 만들어야 내 천사 되거든요. 근데 순위 나오고 해서 또 다섯 나라가 되냐? 이사 19장 19절 중앙제 나올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빨라요? 아무리 늦게 할 것도 안 돼요. 성질 급해가지고. 듣긴 들려요? 그거 신기하네. 이렇게 빨라도 들어요? 연습 많이 했네, 듣는 연습. 자, 다섯 개에서, 네 개에서, 또 다섯 개에서, 네 개로 역사 났어요. 예표에 다섯 개. 다섯, 틀렸다. 예표에 네 개. 순위에 다섯 개. 그 중국은, 망하는 나라가 중국이요. 중국 망하는 게꼭 싸지요. 중국 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장개석이 망하고 뭐 저도 망하면요 다 망한 거예요. 네 천사 되려고 다섯 개가 뺐잖아 네 개로. 그 순위 나올 때 다섯 성급 이렇게 또 하나 집어넣어야 되나. 그래서 순위 나와서 역사 이렇게 이사 8장 7장에 아람 에브라임 아수르 잡아갔지 소련이. 그 소련이 중공 북한 잡아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뿔이 빠졌잖아. 다니엘 7장 7절에 세뿔 빠졌어. 하나님은 헛된 신이 아니고 참신이요. 이 성경을 이루는 신이요. 성경을 예언한 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지 사람은 손도 못 대요. 그렇잖아요? 그 때를 쟁여놓고 양식을 주는데, 때도 뭔지 모른다. 칠대법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종말을 한다고, 끄떡끄떡 한다, 건방지게. 예? 뭐, 위신 찾는 거 지금? 하나님의 종은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무릎 꿇고, 모르면 물어보고. 응?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섯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람 살이는 사람인데 서기관에 먹통을 찼어요. 여러분 목수 봤어요? 목수 뭐 하는 사람이요? 나무 깎아주십시오. 먹통 봤어요? 왜? 표시하잖아. 직선 치는 거예요. 그 다림줄 직선입니다. 수직, 수평, 측량. 이 성경은 꼬불꼬불 싫어요. 꼬불꼬불은 싫어하고 정직해야 돼. 네모 반듯해야 돼. 응? 계속 21장 천국은 네모 반듯해. 정육각형이야. 응? 그러니까 이사 27장에 바다 용은 꼬불꼬불한 니와이란 예비임 이렇게 했어요. 마귀는 꼬불꼬불 거짓말쟁이라. 근데 바다 용이라. 태평양 바다 아니요. 이 혼란한 세상에 임금이 마귀 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올 때는 열표 시대요, 순회 시대요. 순회 시대. 열표 시대는 내천산이 있게 4대 강국. 중국이 나갔으니까. 중국이 없었잖아요. 이목삼표는 58년 3월 달에는. 그렇게 중국이 망하고 중공이 나올 때는 예표와 순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목통을 찾는데, 예루살렘 우상 때문에, 지금은 WCC, KNCC 때문에, 속에서 눈물이 나온 사람은 마세종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좀 썩는다. 강대상이 썩는다. 목사들이 다 사기꾼들이다. 사기당했다, 마귀한테. 그거, 가슴 앞에 우는 사람이 먹칠 쳐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9장 4절 보세요. 응? 자, 이르시되 너는 이 서기관에게 명령이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증한 일이 협상, 혼합, 다원론이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찍어. 이마에다가. 계시록 14장에도 이마에 어린 양 이름 아버지는 있어야 돼요. 근데 육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무슨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게 목적치 않아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음속에 성경 읽고 깨달으면요. 성령이 눈물을 줘요. 그 눈물이 이마에 퍼찍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입 맞는 거, 입 맞는 거. 수르밥 1이란 말이요. 그래, 첫 연극이 돼요. 그 다음에 이마에 표가 없으면은 싹!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입 맞아야 되겠죠? 이니 합격서 2장 23절이요. 수르바벨이 도장을 줬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줘도 줘야 되는데, 그 수르바벨 선택받고 입 맞았으니까. 한 사람 아니요.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먹칠하니까. 그 5대 강국과 우리 924재단은 6명이에요. 6명, 대표 6명이요. 근데 5명은 사람 죽이는 강대국이지만 우리는 세계 살리는 924재단, 애굽땅 중앙재단이란 말이요. 잘 오셨죠? 확실해요? 뭐, 딴 것도 없어요? 딴거 죽고도 없어요. 이게 전체니까. 응? 그러고 보세요.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의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응? 이마가 포가 없으면 다 죽는데. 그게 뭐, 돈이 많다, 무슨 뭐, 부자다, 건강하다, 뭐, 이름이 높다, 뭐, 학식이 많다 해도 소용없고, 이마 좀 보자. 먹칠했나 없나? 먹칠 있으면은 변화체고 없으면은 너는 공동묘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담의 하는 왜 공동묘지 갔어요? 하나님 인이 없었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말씀인데 없어요. 그래서 먹었어. 그래서 몸이 썩었어. 출애굽 때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강야에 다 썩었어요? 먹었어요. 십계명은 십계명 율법이 없어. 버렸어. 근데 두 사람 들어갔거든. 여호수아 갈렙은 벗겨 메고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그게 계시록 11장 두 증인 역사예요. 그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들어서질 않아요. 지질이 못난 것들, 실수 많은 것들, 응? 제일 잘 짓는 것들. 여러분 제일 잘 짓죠? 제일 짓는 박사들이야. 여러분 제일 짓는 박사라니까요. 제일 짓고도 안 짓다. 그것도 박사다. 하나님은 중심 보잖아, 중심.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냐? 이 성경과 나 사이가 뭐냐? 접착제야. 접착제. 붙어야 돼. 껍데기 벽거야 접이 붙어요. 나무 접목은요. 접목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난 별거 다 해봤어. 목수도 해보고, 접목도 해보고, 농사도 지고, 밭도 갈아보고 다 했다니까요. 원리를 터득했다니까요. 이 원인이 뭐냐, 이게요. 기업나무를 잘라내고, 가운데 쪼개가지고, 감나무 순을 갖다 그 집어넣고 묶구나. 그럼 10개를 묶으면요, 한 5개, 6개는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안 돼요. 저 똑같은 환경에서 붙였는데도 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설교 들었는데 접이 안 돼서 간 사람 많잖아. 간 사람 있죠? 누가 갔어? 누가 갔나고? 집사 갔지요? 그 접이 안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버렸지. 하나님 버리면 접이 안 돼. 하나님이 안 버려야 이 에스겔 계단에 서기관은 먹통을 차는데 단체가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5대 강국 전쟁, 3차 전쟁 나면요, 공기 불때때다 죽을 것이에요. 따라 합시다.
아껴보지 말라.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인이 없으면 이마에 먹칠 없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에스겔을 외쳤지만 에스겔 선지만 안 들어요. 안 들어. 왜요? 은혜가 아니니까 율법시대니까 딱딱해서 안 들리죠. 그래서 100% 바벨론과 썩었어요. 70년 동안. 그런데 10장 1절요. 자,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룹들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그룹은 내 생물체입니다. 혹은 이사 6장의 선악. 그룹 천사, 내 생물 천사. 하나님 쓰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 전쟁을 위해서 또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직속 일을 도우는 내 생물. 그렇게 비유하면은 대통령이 쓰는 장관이 그룹이요. 대통령이 쓰는 사람들이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장관들 알아요? 대통령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물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 10장 1절에 이 예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그룹들 머리 위는 하나님 보좌요.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남보석은 푸른 옥이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보좌 형상 같더라. 보좌는 계시록 사장이요. 보좌 위에 앉은 분이 백옥과 홍보석이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색깔로 나타나면요. 이쪽에는 새파란 옥이고 이쪽에는 빨간 옥이야.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는 무슨 옥일까요? 벽옥이지. 파란 옷이지. 사랑. 은혜죠. 근데 재림 때는 뭐요? 단색 같아. 홍보석이야. 붉은 보석이야. 심판의 예수님.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럼 주인공이 누구요? 무슨 옷 입었어? 가는 배옷. 여러분 지금 무슨 옷 입었어요? 잠바 입었다. 오리털 잠바. 그 출애굽기 28장 보면요. 제사장 옷이 달라요. 아주 가는 배. 우리나라 가는 배가 뭐예요? 가는 배. 아, 무명실 가는 배 있잖아요. 옥양목.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제사장 옷은. 길게. 마치 신부가 세마포 입고 혼인제 가듯이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옷이 달라요. 여기 흥배를 붙이고 12지파 이름을 쓰고 금띠를 띠고 응? 요즘 말하면 교황 옷 같이 긴 거, 포신하는 거, 하얀 옷. 네? 그게 하나님이 쓰는 종은 이 본문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그룹 위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룹 밑에 가는 배옷 입은 사람이 들어가서 숯불을 잔뜩 들고 나서 조는 놈들 앞에 흩어라. 예루살렘이 졸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은 사망 골짜기요. 그렇게 거기다 이 숯불 흩어내. 숯불이 뭘까? 뭐 장작 숯불이면 고기나 구워 먹지? 말씀이요, 말씀. 불 같은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불 같은 율법이요. 신명기 33장에. 네? 불 같은 율법이 있어요. 불은 뭐요? 뜨겁고, 태우고, 밝히고. 예?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이라 했어. 그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권세 줬지요. 입에서 뭐 나가요? 불 나가요. 이 가서 불이 아니요. 심판의 불, 말씀의 불이지. 그래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응? 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에스겔 참 귀한 거 봤어요. 2500년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상제비딩에서 예배 드릴 것을 그때 본 거요. 미리 봐놨어. 먹통 찬 사람이 설교 옷을 입고 와서 재단에 가서 그룹이 주는 숯불을 잔뜩 가져와서 외친다. 이게 다시요. 전삼년 반 역사요. 우리만 하지. 여섯 사람 중에 대표가 한 사람이 마실 종인데 옷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 중 기계, 핵무기 있잖아. 어디 간 거거든. 응? 그 우리는 그게 없고 사람 살리는 말씀에 예, 불이 있단 말이에요. 복 받았죠? 작은 나라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응? 5000년 동안 멸시천대 받고 만나 피 흘리고 사던 슬프다 아리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선하신 모라겠지요. 응? 사람이 유명해서 하나님 복 받으면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이 사람 살리고 하나님 집에 가서 영생과 누른다는 거. 대단한 것이 비밀이죠. 모략적인 비밀이지.
그러면 사람 죽이는 살육하는 기계는 미연불소 중공이 하죠. 중공 다섯 나라. 근데 순이 나올 때는 중공이 망해야 돼. 그래야 계시록 7장에 네 천사 돌아가는 거예요. 예표가 나올 때 다섯 개에서 네 나게 됐다. 또 중공이 들어가니까 순이 나올 때 다섯 개더라. 그 순이 나오니까 소련이 중공을 잡아갔다. 그게 75년도요. 예? 그 74년도에 순이 나왔다니까요. 64년도에는 예표가 나왔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한 사람만 믿으면 돼. 예? 여러분, 홍수 누가 믿으세요? 몇 사람? 한 사람, 노아. 딴 사람 안 믿었어요. 10억이 살았는데, 홍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노아는, 자나깨나, 잣나무 잘라다, 배 만들었잖아. 복 받았죠? 그럼 홍수가 5개월 지나가니까 사람들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 죽는 생각을 왜 하나, 이게 죽는 생각을. 왜 죽는 생각을 하느냐? 노아를 보면서도 왜안 믿어, 내가? 그게 눈이냐? 따라합시다. 노아 방주를 모르면, 그 소경이야. 그 모세 율법 줬지요. 율법 못 보면 소경이요. 그 다음 예수 봤지요. 예수 못 보면 소경이요. 이번에 구의사 봤지요. 설법 봤지요. 안 보이면 뭐요? 소경이요. 안 보이면 눈 빼꼬셔. 그못 쓰는 눈이 명 빠질 건데. 그 시드기야는 에세겔 말못 봤지요. 안 들었지요. 그못 빠져서. 눈 빠져서 시범 보이잖아, 시범을. 응? 여러분, 눈이, 변화체 눈이 돼야 되지요. 송장 눈이, 송장 눈은 못 봅니다, 썩은 눈은. 그 에스겔 8장, 9장, 10장, 11장, 이 깊은 비밀이요. 동방에서 우리 구의사 재단의 비밀인데. 그 본문을 자꾸 읽으면요. 성령이 알려줘요. 나도 그래 배워요. 예? 여러분, 스승을 숨기지 않는데, 이사 32장에. 예? 여호와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성경 누구한테 묻지 말고, 배우지 말고요. 직접 선생한테 물어봐.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곧게 단장하소서. 그 숯불을 들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 외에는 강대 국가다. 다섯 나라는. 현실이죠. 이게 71년도 10월달에 중공이 들어갔는데도 전 세계는 모른다. 자유중국이 왜 자리 바꿈했느냐. 이걸 동방역사, 예표가 순이 나오는 역사인데, 누가 알겠어요? 가는 병으로 된 사람은 마세 종입니다. 답이 9장에서, 9장 있어요, 2장에. 9장 2절 있죠? 여섯 사람 중에 하나는 가는 병을 입었다. 다섯 놈은 사람 죽인다. 그 말이에요. 우는 사람의 이마에 포함하는 것은 천삼년 반이다. 1260일이다. 계시록 11장에. 예? 확실해요? 우리가 그런 말 자체가 바로 예언서예요. 예언이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이. 자, 예수가 성경도 오셨지요? 인자는 기록도 한다. 그 예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했죠. 어디서 태어나서 뭐 하다가 어디로 간다는 거. 또다올 거. 오실 때도. 그 성경을 가르치는 유태인들은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교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모세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메시아 보낸다 했는데 언제쯤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메시아 벌써 갔다 왔다 하면 이해될까요? 안 되지요? 그 성경 모르면요 길을 잃은 거예요. 길 잃었다 길. 여러분 길 찾아가고 있어요? 확실해요? 더듬더듬더듬더듬더듬더듬해. 예? 확실하냐고요? 모든 예언을 읽으면 다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두뇌로는요 성경 읽을 자격도 없어. 예수의 피로 사서 예수가 택해서 먹여준 마지막 양식인데, 때 따라서. 오늘 우리 주변에 종말론 많이 하지요.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세일을 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일. 아무도 못 합니다. 세일. 예? 못해요. 세일 못 한다니까요. 또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사명을 줘야 되지. 사명 아닌데 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포로가 많아요. 1차 포로 다니엘 단체 같고 2차 에스겔 단체인데 그 많은 포로 중에서 딱한 사람 택했어요. 에스겔, 야 이리 와봐. 내가 보여주는 거 써봐. 북방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는 거 태풍이. 다른 사람 못 봤어요. 한 사람 봤다고요. 근데 그 말씀 지금 우리가 이뤘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요. 아니면 하늘에 떨어졌어요. 태어났게? 누가 그래? 엄마가.
근데 태어나서 누가 만났어요? 누굴 만나냐고요? 태어나서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오빠 만나고, 누나 만나고, 동생은 나중에 만나고, 근데 학교 가면 선생 만나고, 교회 가면 목사 만나고, 근데 선지는 못 만났지? 미안하지만은, 세상 사람 많이 만났지만 선지는 못 만났지? 그 여기 와서 못 만났어? 에스겔 만났다. 왜 내가 그걸 따지느냐? 하도 안 믿으니까. 만날 사람 만나야 돼요. 분명히 술밥에 만나서요? 그 기뻐요? 슬퍼요? 근데 모략이 많아서요. 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말라기 3장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4장 5절에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세 사람인데, 그럼 구약 엘리야는 우리 형님들 모델입니다. 그 형님 가는 길 가만 되는데 하나님이 뒤세 사람 에스겔 보고 엘리야 보고야, 앞으로 네가 입을 열면은 비가 오고 입을 안 열면 비가 안 오는 것을 아합에게 가서 말했어요. 사마리아 왕 왕이요, 내 입이요, 하나님 입인데 내가 입을 열어서 비 오라 하면 비 오고 가만히 있으면 비안 옵니다 하고 숨어버렸어. 그리 시내가에 가서 비가 안 옵니다. 이제 전산의 반이요. 그런데 시내 물이 말라. 그 물이 없어. 그 떡도 없고 빵도 없고. 떡이 빵인가? 그래서 까마귀가 물을 다 줘. 까마귀가 까마귀 봤어요? 까마귀 왜 까매? 아, 까마귀에 까마귀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 시돈 땅 사렙 땅에 가면은 가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먹고 살아. 가부요? 남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엘리야 만난 가부는 저주의 복이요. 내가 오늘 아침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엘리야가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을 3년 반을 가부집에 들어갔다 나타나면서 살았는데, 이웃집 살고 때 뭐라 했을까? 저 남자는 어디 갈데 없어서 저 가부집에 붙어 사는 얘기야. 또 가부도 나갈 거 아니야. 그 가부보고도 저 가부는 왜 남자를 저렇게 보내지 않고 붙들고 사니까 욕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욕 많이 먹잖아. 욕 먹고 살아, 욕 하고 살아. 엘리야는 욕안 했어요. 가부도 욕안 했어요. 응? 주변 사람은 다 보고 욕하는 거야. 왜? 이상한 사람이라게요. 왜냐면 집에 와서 며칠 더 가야 되지. 3년 반 동안 거기서 붙어 사냐, 이 말이요. 아무도 못 느끼는 것 같으네.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전산반, 3년 반을 보여주는 뜻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종 아니에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엘리야다. 내 입에 지금 건세가 왔는데 입을 열면 비 오고 입을 안 열면 비안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건세를 준 거예요. 말씀의 건세, 입의 건세를. 근데 가부는 봤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흉년이고 내가 양식 살, 밀가루 살 돈도 없는데 저 남자가 돌아와서 시킨 대로 빵을 구워줬더니 그 먹고, 또 시킨 대로 또, 또 구워 먹었더니 또 먹고, 그렇게 해서 3년 반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말랐다 안 말랐다? 안 말랐다. 기름병에 기름도 안 말랐다. 느꼈지요? 그거 못 느끼면 인간 나이지. 걔도 알겠다, 걔도 알아. 그러니까 여자는 엘리야를 쫓아낼 수 없어. 저분이 와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은혜라. 근데 선악과 먹은 후손 아니요? 가부 선악과 안 먹었어요? 여러분도 선악과 있죠? 마음에 선악과 있죠? 정욕, 탐심, 명예욕, 또 세상에 좋은 거다 혼자 가지고 그 욕심. 근데 그 가부가 고백했어요. 있다니까요, 성경에. 아들이 죽었어. 과부 아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죄를 지가 죽었더니 그렇게 때려서, 엘리야, 당신이 응? 우리 집 와서 떡은 잘 먹고 살았지만은 내 마음에 원죄가 발동돼서 내가 당신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쳐서 아들이 죽으실게, 아들 살려주세요, 때려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이 땅에 아담 후손은 다 선악과 먹었지요. 욕심이 있지요. 그게 욕심이 죄라니까요. 그 죄를 없애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책에서 원죄를 뽑아내면 변화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살고, 가부도 살고, 엘라도 살고, 그 가정의 첫째 가정 모델이 보여준 것이요. 예? 그러면 사렙당에 많은 가부 있지만은 엘리야 안 들어가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보낸 종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베드로가 열쇠 가졌고, 사도요한이 계시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구원, 육체구원. 그래서 이마에 포를 받으면은 몸이 변화되고, 안 받으면은
죽는다. 이게. 칼에 죽는다. 늙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성전에서도 죽이다. 성전에서부터 이 강대상에서 심판해. 5개월 첫째 하. 예? 그러면은 10장 4절 봐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자, 하나님 보좌에 성전이 있어요. 본부교회인데, 그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요. 그룹은 내 생물, 내 천사인데요. 11개상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하나님이, 야, 하늘 본부교회가 땅에 갔으니 너 성전 안에 그룹을 그래라. 만들어라. 조각으로. 감람나무로 깎아서 그룹이 천사 날개 있어요. 이거 그려놨어요. 근데 28장 보면은, 에스겔서에 이 두로 왕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무역이 풍성해서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너 그룹아. 그러니까 그 그룹이, 하늘의 그룹이 아닙니다. 땅의 그룹이요. 솔로몬 성전 그룹은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솔로몬 지은 성경도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28장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그룹하니까 하늘 천사가 타락해 막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영문도 모르고. 천사도 타락하면 심판받아요. 베드로 후서 2장이 됐고, 유다서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천사가 타락했다는 그 이름이 없어요. 타락하면은 지옥에서 보낸다 했지. 그래, 성경은 예루살렘 구원이지, 천사 구원이 아닙니다. 네?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담 후손만 구원 대상이지, 하늘나라도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다면은 지옥에 보낸다. 타락했는지 아닌지 모르죠. 가봐야지. 성경 없으니까.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그룹 있는데, 그 그룹을, 하늘 그룹을 잘못 보고 해석을 잘못했다.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6절에요.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그 주인공이 누구요? 가는 배옷.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누구요? 누구요? 이사야 8장에는 마엘살 하사바스고 둘째 아들. 그 하나님 집에는요, 이사야 집이에요. 이사야와 자녀가 징조와 예표거든요. 이사야 8장 18절에. 그 이사야 집에 아들 둘이죠. 큰 아들 스가랴서 북쪽 사람이고, 작은 아들 거기서 안수받은 아들이고. 그렇게 이사 41장에 마리를 동방 역사 나갈 때에 동방 사람 나가면은 바벨론이 박살 난다. 그래, 바벨론 박살 날 때는 유다가 70년 차이 돼요. 70년. 그 보여줄 때는 고레스가 베사사 목자라잖아요. 근데 이사 41장 25절에는 한 사람은 북쪽에서 오고 한 사람은 해돋는 쪽에서 와서 둘이 만났다. 그것이 계롱산이에요. 세율 수도원이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 가르쳐주고 7년 있다가 세상 떠났어. 응? 세상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야, 너는 예표야. 내가 종순을 나게 하리라. 근데 72년도 세상 떠나는데 아직 순이 안 났단 말이요. 무슨 세상 자연 계시도 나무가 고목에 떨어지면 그 옆에 순이 3년에 나오는데, 순이 나오면 3년 만에 열매 맺혀요. 응? 그 우리 예표 종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을 낳기를 기다린대. 언제 순이 나오나? 네 눈에 순이 보이겠냐? 네 눈이니까 네 그게 눈이냐 거기?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순이 눈에 보이겠냐 말이요. 여러분 순이 보여요? 만나 봤어요? 순 같아? 비슷해? 순이 별거 없어요. 본문대로 가는 거예요. 망신당하고 짓밟히고 거슬리고 나이같이 쫓겨나고 지붕에 참새같이. 하여튼 욕 많이 먹으면 순이 같아. 욕하는 사람은 그건 가시나무고 가짜고,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아마 순이 못해도 사촌어쩔 같아. 욕 먹고 있어요? 욕 먹어? 안 먹어? 순안 된다 그러면. 순은 욕을 먹어야 돼. 그게 욕안 하거든. 돈 줘. 당신 나 쓴데 걸어. 월급 줄게. 나 욕조달 하면요 아마 할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고 순이 된 사람은 자동해서 욕을 먹게 만들어 놨어. 이 성경은 욕먹는 책이에요. 예수 욕 많이 먹었어요. 선지들 다 욕먹었단 말 죽었어요. 아벨도 제사 잘 드리고 순교당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마귀는 요 집중 공격이라.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죠. 필경 괴롭혀서 아주 미친 여자같이 만들겠대. 금년 70, 1916년도 난참 힘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 막년회? 그럼 내일 저녁에 지나면 그 다음에는 주일날이 1월 1일이죠? 17년도지요? 그러면 좀 각성하고 뭐 잘못하는 거 회개하고 좀 가슴도 치고 해야 되지. 그냥 쭉쭉 들어서 잠만 잘 거요? 1년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할게요, 안 할게요? 회개하면은 이만 퍼져. 목줄 쳐지고. 안 하면은 다섯 사람이 잡아간대. 그래서 가는 배우된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분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자, 바퀴가 바퀴 사이고 그 그룹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이 그룹의 하나님 일꾼인데 그룹 천사인데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워드본 자에게 손에 주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려고 가는 배옷을 펴서 보낸 사람이 에스겔이다. 그 당시에 지금은 마이셀 하스마스다. 예? 그래서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 하나님이 영이니까 당신의 종을 그룹에 명령해서 불을 줘서 손에 붙들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에스겔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부터 시도도 했죠? 지금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 우리 붙들고 가는 거예요. 대응 기대. 우리 뭐 실수투성이야. 말도 잘못하고 욕도 잘하고 욕도 잘하지? 욕쟁이더라. 욕도 잘해. 그래도 주님이 그냥 하나님 제가 원래 욕쟁이요. 그렇게 용서 기도 하면 통과되면 죄는 마셨는데도 옷을 입혀줘서 가는 배우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지. 아이고 참. 여러분 리브가 뱃속에 아들 둘 있죠? 그 안에서 뭐 공부를 했어요? 뭐 싸워서 뭐 기도를 했어? 예? 그냥 10달 살고 나와서 나올 때 너는 에서 너는 야곱 딱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택하여 복이죠. 안 택하면 복을 못 받아요.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쓰는 사람이요. 9절에 내가 보니 자 에스겔이가 앞으로 자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걸 묵시 보는 거예요.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자동차 바퀴 몇 개요? 평균 네 개지. 자전거는 몇 개야? 두 개. 오토바이는 몇 개인데? 3륜차는 세 개지. 근데 그룹은 네 개라 바퀴가. 그런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 그 그룹이 네 개란 말이죠? 네 천사란 말이요. 계시록 4장의 네 천사, 그룹, 네 생물.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항옥은 금은 금인데, 누른 금. 아주 고급이지, 고급.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그룹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 천사는 네가 내가 아니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마음 한뜻 아니지?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지? 네 죽고 내 죽고 한번 보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요. 성령이 와서 주물럭, 주물럭 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11절에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와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통찰력이요. 여러분은 못 보는 게 많지요. 지금 눈으로 안 보는 게 많지요. 안 보이는 것이요. 보는 건 얼마 없죠. 그 나이가 많으면 왜 눈이 침침하고 잘안 보이노? 앞에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천지 충만해요. 그래서 명심보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캄캄한 암실 귀신.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속이는 거. 암실 귀신이라도 신목은, 신의 눈은 번개와 같아. 번개. 이 번개 딱 치면은 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아? 뭐 일곱 바퀴 반, 누가 샤리 맞는 거다. 일곱 바퀴 반 돌아. 빛이 빠르다 이기죠. 그게 신의 눈은 우리 속을 알고 있다. 그래서 속일 거요? 자기를 속여? 여러분. 나만이가 문둥이죠? 예? 아랍나라 군대 장관.
근데 유대 나라에 문둥병 고치는 사람이 있다케 엘리사가 있는데 그 와서 요단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 했단 말이오. 그걸 한번 하고 나오니까 안 낫는 거야. 두 번, 세 번, 안 낫거든. 그, 신하보야, 거짓말 그 집어치고 가자. 아이고, 이집 왔는데, 7번 합시다. 그 7번째 딱 들어가니까 딱 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을 나가자는데, 엘리사에게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 받아. 그 엘리사 아주 유명한 신하가 있어. 개야, 개. 개아씨야, 개아씨. 그래서, 나만이가 선물 안 받으니까, 그 살림을 가는 거야. 그 선생님 몰래 가서, 따라가서, 장군님, 장군님, 우리 선생님은요, 나보고 그 선물 조금만 주락하던데요. 이 거짓말해서. 그 조금 달라는데 많이 줬거든. 가다 자기 집에 딱 감춰놓고.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가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너 그거 뭐 받을 때 가슴이 뚜껑뚜껑 안 해서? 아이고, 어떡할까? 그게 암실 귀신 신복은 여전이라. 여러분, 하나님 이랬죠? 감추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 먹어서요. 그래서요. 그럼 하나님, 알고 있어. 니 참 진실하네. 그래. 기도가 상달돼. 니가 죄 짓고도 감추면 안 되잖아요. 죄를 고백하겠죠? 죄를 고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에 고백하면 피는 미쁘시다. 고백해.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요. 고백이 문제예요. 그 죄를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어? 나한테 감추는 거 많다니까. 이거 연말까지 다 고백하고, 1월 1일부터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 왜 선악을 왜 만들었냐? 그래 만든 거예요. 이놈이 진선악과 가짜인 거 알아보려고. 선악을 먹었죠? 그럼 하나님 기도할 때다 고백했어요? 어디서 언제 무슨 죄짓고 무슨 죄짓고 했나 안 했나? 안 했지 또? 그 진실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성령이 와야 회개도 되지. 예? 옷은 좀 모았어요. 성령 왔잖아. 회개시키려고. 이번에 원죄까지 뽑으려고 초막길에 건세 주잖아. 응? 눈이 가득해. 얘는 머리털이 몇 개요? 모르지, 몇 개인지. 안 보이는데. 그래서,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나 칭하며, 돌아가. 예. 바퀴는 돌아가는 것이죠? 바퀴는 안 돌아가면 사명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일어나야 돼. 돌아가야 돼. 바퀴 돌듯이. 예? 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본부에 네 생물 그룹이 바퀴가 네 개인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돌아가면 밑에 돌아가야 돼. 예?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그 오늘 우리 구의사재단의 선지서가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하나님 예언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간다. 그게 사탄들을 막 공격하는 그 이단이라고. 14절. 자,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얼굴이 네 개요. 그룹들이요. 날개는 여섯 개고, 예? 바퀴는 네 개고. 무슨 얼굴이냐?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 소, 가축의 통치하는 소의 얼굴, 둘째는 사람 얼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해. 셋째는 사자, 산짐승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날짐승. 하나님은 당신 만든 이 만물을 내 생물체를 두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빈틈없어. 참새 한 마리가요. 얼마나 생명이 귀하냐. 독수리가 참새 삶 먹잖아요. 독수리 생물이 허락해야 돼. 허락 없으면 못 잡아먹어. 그리고 인간 타락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 맘대로 해버려. 그래도 큰 놈은 작은 놈 잡아먹어. 그새 시대 가면 어떡할까?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독사고 손녀도 독사고 못 깨물어. 이리와 양이 같이 살아. 어디? 새 시대 가서. 자,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이 생물이죠? 저번에 우리 세일교회, 노랑진이 있을 때, 어떤 집사가 주일학교를 맡겨줬더니 내가 뒤에 들어보니까 그룹은 현대그룹이고 삼성그룹이 그렇게 하는 게 아이고 저 사람 참 망치겠네 그래 하지 말라 했지 그 사람 성이 나시야 나시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잖아 성도 참 더러운 성이다 아니 모르면 물어봐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아, 자기 대학 나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성경을 그룹이 제1그룹 제1그룹 자, 내 생물이 그룹입니다.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에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도 구의사재단 따라가야 돼요. 이 수류바벨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되지요. 수류바벨 먼저 쫙 가고,
뒤에 나개가 바퀴가 한 200m 떨어져 있으면 빠져 못 쓴다 이렇게 딱 붙어 빡 붙어 가야 되지. 단체 행동, 예? 일체,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 형상 닮아지는 거예요. 왜 하늘 본부를 보니 그래? 본부에 예, 교회에 내생물의 그룹이 앞에 가면 밖에서 따라가. 하나님 신이 가면 따라가. 그게 복종이잖아요. 복종.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라. 그렇게 본부에서도 신이, 일곱 명 성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물 체 속에도. 그 이땅에도 교회도 오순절 성신 와야 되지요. 또 정확히 건세가 와야 돼. 그래서 단체가. 동방적사 단체가 역혈로에 남아요. 18절에.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밖에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자, 투기 우상은 무슨 문이요? 북문에. 그게 오늘 소련은 북쪽이죠. 러시아가. 그 북쪽에서 귀신 용의 세력이 나오고, 하나님 역사는 가장 미약하고 한람하는 대한민국 동방 역사 동쪽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방향을 하되 동서남북을 방향을. 유다지파는 동쪽에 진을 쳤어요. 민수기 몇장몇 절이죠? 2장 3절? 맞아. 민수기 나와. 유다가 길이. 그럼 이사야서는 24장에 뒤집을 때 무슨 방에서 노래 불러? 동방에서. 41장에 동방 역사는 고레스 보낸다 그랬어. 그럼 영락 없이 성경 우리가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에스겔 알았죠? 잡혀가서 알았어. 그 우리는 그가 받아놓은 말씀 보니, 야, 우리 재단은 하늘 본부에서 세운 재단인데 여섯 사람 대표 중에 우리가 대표다. 따라합시다. 세계 대표 중에 우리 재단이 대표다. 살리는 대표다. 다른 나라는 죽이는 대표다. 알았어요?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있죠? 중공도 다섯 성읍 상임 이사국 유엔의 거부권까지 나라가 그 사람 죽이는 사명이고 우리는 살려주는 사명이다. 알았어요? 아무리 나라 크면 못합니까? 사람 못 살리는데. 예? 아무리 작아도 사람 살리면 되는 거지. 그 지뢰가 타작이 돼요? 예? 우린 지령이 지금 집합이요. 21절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그룹의 생김새가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그 하늘 본부에서 왜 이런 계시를 주느냐? 너희들도 본받으라. 하늘 본부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성기는 그룹들이지 않느냐? 무조건 신이 가면 간다. 여러분도 성신이 역사하면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기록됐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하는 사람이 못 맞춘다. 못 맞춘다던데. 그렇게 둘로 갈라진 거예요. 성경을 가면 되고 안 가면 죽적이라 그 말이죠. 그만 좀 봅시다. 31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덴 동산 복은 영생을 보이 되어야 되는데 영원히 다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라, 들어라. 그 다음에는 역사는 위에서 하는 거예요. 영생할 그 몸을 아껴게모 십자가 승리로 이루며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갖게 되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 정마의 이혹을 이기고 나가면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고 충성과 진실을 알아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맑음은 철장의 권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어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불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광고 말씀은 내일 토요일이죠. 새벽 예배, 또 10시 낮 예배, 또 4시 저녁 예배, 그 다음에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 기억했어요? 그 하루 종일 예배야. 하루 종일, 새벽부터.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새벽 기도,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러면 아니? 주일 날은 10시야. 새벽에 했으니까. 토요일 11시부터 1일 날 0시 30분까지. 했으니까 이제 한잠 자고, 그 다음 10시부터 난 예배, 주일 날 예배.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시간을 알았다.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명정하시고 변치 않고 이루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복받을 자격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 공도도 없는데 모두가 예수님 공도를 입혀서 이 큰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또 사명자는 보좌를 보고 그룹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땅에서 순종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14만 4천 세계관의 목독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주신 모든 손길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이 땅이 아니고 새로운 땅에 새 신에 가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일곱 명의 강건 역사로 중앙재단에 올라온 모든 남녀 종들 머리 위에 또 외국의 지방에 있는 가정 위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진행 예배 마쳤습니다.